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25번 지문과 26번 지문 살펴볼게요. 슈바이처 아시죠,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서 보고 느꼈던,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어놨는데, 예, 그 글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보시면은 전체 생애죠. 예, 누구의? 아프리카 사람들의 전생에는 is governed. 지배되어집니다. 그죠? govern 하면 통치하다, 지배하다죠? 통치하다, 지배하다입니다. 자, 누구에 의해서 지배됩니까? 바로 돈 문제에 의해서 지배가 되네요. money affair. 자, 근데 그돈 문제는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connected with marriage죠.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돈 문제죠. 돈 문제에 의해서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자, to yearn the means인데, 여러분, mean이 의미가 아니죠. 이게 수단이란 뜻이 있고, 수단 방법이란 뜻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이라는 뜻도 있어요. 돈과 재력. 그래서 to 부정사가 또 나오고 뒤에 이렇게 컴마가 있을 경우에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면 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돈을 벌려면 뭐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to purchase a wife죠. 아내를 사기 위해서 돈을 벌려면 언제부터예요? From his 16th years onward예요. 그러니까 그의 16살 이후로부터, 그죠? 16살로부터 쭉 계속해서 그는 뭐 합니까? 추구하는 거죠. 찾는 거죠. 기회를. 어떤 기회입니까? To earn the money. 돈을 벌 기회를 16살부터 쭉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하려고? 아내를 살려고. 자, to gain this end. end는 목표란 뜻도 있죠. 또는 목적이란 뜻도 있고. 자, 이러한 목적을 gain, 얻으려면, 또 콤마 있으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면, 그는 뭐 해야 돼요? must often decide. 결심해야 됩니다. 뭐 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떠나기로 결심을 해야 되겠죠? 그의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합니까? take a situation 하려고 결심해야 되는 거죠. 다 to에 걸려요. to leave, to take예요. 여러분, situation이 상황이란 뜻 말고 어떤 뜻이 있습니까? 또 이게. 이게 직장이란 뜻이 있어요. job이죠, job. 그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려면 그는 종종, 그죠? 자주 그의 마을을 떠나서 직업을 잡아야 됩니다. 어딘가에서죠? 누구 아래에서? 이 백인 아래에서, 백인 아래에서의 그 어딘가에서 직장을 잡기로 결심해야 된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왓절이 주어로 쓰인 거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put by가 무슨 뜻이에요? put by는 save와 같은 뜻이죠. 저축하다예요. 저축하다. 자, 그가 저축해 왔던 것은 have PP니까, 현재 완료니까. 뭐한 후에? 바로 3년, 4년 후에 그의 인생에. 그죠? 그러니까 16살 때부터 3, 4년 동안 계속해서 저축을 해왔던 것이, 그것이 어때요? is not enough예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 3, 4년 동안 돈을 그렇게 모았는데도 그게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to pay for a wife예요. 와이프에 대한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돈이 아니에요. 3, 4년을 모아도. 우리나라 뭐한 달에 100만 원씩만 모아도 3년이면 얼마예요? 한 3,500, 3, 4천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 돈도 모자라다는 얘기지. 우리나라로 치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price demanded죠. 예. 요구된 가격은 뭡니까? unusually는 이건 대단히, 몹시 이런 뜻이에요. 대단히. 예전에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다는데. 대단히 몹시도 너무나도 가격이 높아서, 그래서 so 형용사 대절이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래서 그 가격은 어때요? is more than 뭐뭐 이상이다. 뭐 이상이에요? 네이티브니까 그 원주민들, 그러니까 그 저기 토착민들, 그 아프리카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can save 모을 수 있는 것 이상이에요. 자, 얼마 언제까지? 10 years of work죠. 그러니까
10년간의 일로, 그죠? 10년간의 일로 한 명의 아프리카 원주민이 또는 그 토착민이 모을 수 있는 것 모을 된 이상이야. 너무 높은 거죠. 예. 우리로 치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이면은 10년이면 1억 2천이죠. 예. 그거보다도 지금 더 높은 거예요, 돈이. 그래서 그는 이제 결혼을 하죠. 그런데 뭐에 근거해서 결혼을 합니까? On the higher purchase system이에요. 여러분, higher purchase는 뭐예요, 이게? 이게 할부 구매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할부 구매. 할부 구매는 이런 표현도 있죠. Installment Purchase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Higher Purchase System도 되고요. 그래서 할부 구매 시스템에 근거해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의 아빠와 또는 만약에 그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면 아빠가 살아있지 않다면 An Elder Brother니까 형이죠, 형. 그죠? 또는 형이 must help, 도울 수 있대요. 그 사람을요, 그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뭘로? 첫 번째 payment, 그러니까 할부금 중에서 그 첫 번째 지불하는 그 돈을 말하는 거죠. 그걸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undertake 하게 되면은 이게 undertake 그 다음에 투부 정사는 뭐뭐 할 일을 떠맡다죠. 그리고 떠맡아야 한다야. 헬프 다음에 언더테이크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개런티. 개런티가 보증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증인이 되는 것을 떠맡아야 한다는 거죠. 아빠나 또는 형아가. 자, 뭐를 위해서? Further installment죠. Further는 이제 추후에 앞으로 이제 지속되는 그 할부금들 있잖아요. 이게 installment, 할부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분할금들. 그것들을 위한 보증인이 될 것을 떠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6살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서 10년 동안 자기 혼자 돈을 벌면 26이죠? 26까지도 돈 진짜 차곡차곡 모아도 결혼할 수 없는 시스템인 거야. 예, 그래서 16살에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10년 동안 일해도 결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방법을 쓰는 겁니까? 아빠가 일단은 먼저 그 첫 번째 first payment를 내주고, 그죠? 요걸 내주고 그 다음에 아빠나 형아가 또 보증인이 되는 거죠. 이 다음 그 할부금 분할금 내는 것들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재미있는 글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가. 자, 그 다음 26번 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요거 참 재밌는 글이에요. 예, 저 요거는 되게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합니다. 이 쉐이빙이 뭐예요? 뭐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면도예요. 면도. 면도에 대한 설교입니다. 썰문. 자, Dale is not an iron row예요. 이게 뭡니까? 철칙이죠? 자, 면도에 대한 철칙이 없대요. 예, 없습니다. 자, you must either 하게 되면은 항상 뒤에 or이 나오죠. Either A or B, A나 B 둘 중에 하나죠. 너는 must not shave at all. Not at all이니까 뭐예요? 면도를 전혀 하지 말아야 하거나 또는 어떻게 해야 돼요? You must shave every day예요. 맨날 면도를 해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 점이 빠졌네요. 자, 여기에서 there is no room, 여지가 없대요. 누구를 위한 여지가 없어요. 누구를 위한 the moderate man이죠. 이건 뭐예요? 중용의죠. 중용의. 그러니까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위한 공간, 여지는 없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중용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동격이죠. 애호가죠. 뭐에 대한 타협의 애호가. 또 동격 나오네요. 또는 good natured.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온화한 성격을 얘기합니다. 온화한 성격의 존재. 이 중용의 사람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구냐? 뒤에서 또 꾸며주죠. likes to make the best of both worlds. 자, make the best of 하게 되면은, 뭐뭇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다예요. 뭐뭇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다가 됩니다. 바로 양쪽 세계, 양쪽 세계는 뭐예요? 면도를 전혀 안 하는 세계와 면도를 매일 하는 이 양쪽 세계, 양극단의 세계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격이 좋은 존재, 바로 타협의 애호가, 중용의 사람을 위한 여지가 여기에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계속 봅니다. 만약에 너가 전혀 면도하지 않는다면 너는 will be respected, 존경받을 겁니다. 누구에게? 면도를 전혀 안 하는 그 한쪽 끝에 있는 극단적인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 if you shave regularly every morning, 너가 만약에 규칙적으로, 그죠? 매일 아침마다 면도한다면 또 어떻게 됩니까? You will be respected. 존경받을 겁니다. 매일같이 면도를 하는 그 한쪽도 끝에 극단적인 사람들은 존경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자,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러나 만약에 네가 시도한다면 뭐 하기를? To strike a nice balance죠. 자, strike balance 하게 되면 여기다 한번 더 쓸게요. Strike a balance between A and B 하게 되면 A와 B 사이의 균형을 맞추다입니다. 균형을 맞추다. 근데 나이스한 균형이라고 그랬죠? 너가 아주 균형을 잘 맞추려고 시도하고, 그리고 하루는 면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루는 수염을 기른다면, 기르기로 시도한다면, 되셨죠? 예. 다 어디에 걸린 거예요? 이 attempt to, 여기 걸려요. To strike, to shave, to glow가 되겠죠.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한다면, 그리고 하루는 면도하고 다른 하루는 수염을 기른다면, 그러면 양쪽 캠프, 양 진영이죠. 예, 양 진영이 will combine, 합쳐질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To denounce, 비난하다죠. Denounce, 비난하기 위해서, 너를 비난하기 위해서 합칠 거예요. 마치 뭐뭐처럼, 너가 뭐처럼 was something unclean, 아주 그냥 그 이 불결한, 그죠? 더러운이죠. unclean 하니까 이 더러운 어떤 것인 것처럼, as though죠. 마치 뭐뭐처럼 너가 더러운 그런 무언가인 것처럼 너를 비난하려고 서로 합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양 진영이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 가운데를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여기에서도 욕먹고 여기에서도 욕먹어요. 중도의 길이 이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 뭐 일반적으로 마음 같아서는 이 A의 장점과 B의 장점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중도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중도가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은 A가 싫어하는 부분을 또 가지고 있고 B가 싫어하는 부분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양쪽 극단의 어디 한 편에 서게 되는 것이 지혜일 수 있어요. 예. 예, 아무튼 참 재밌는 글이었습니다. 26번 글은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